관상 자체가 불교심 삼매네 결국. 그렇죠. 같은데. 예, 예. 말만 바꿔서. 예, 묵상은 선정의 단계를 높여가는 거고요. 그렇죠. 이제 관상부터는 바로 네. 만나는 거죠. 견성을 한 거죠 이미. 그러니까 묵상은 견성은 못했고 이제 마음을 모아가는 단계고 본성을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상이죠. 그러니까 본성을 봤다 견성. 이쪽은 하느님을 봤다 볼관자 써서 관상 그럼. 하느님을 못 봤으면 관상은 아니에요. 아, 상자는 네. 생각상자 아니라 생각상자인데 네. 그 봤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. 네.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. 네. 그러니까 관상은 하나님을 이미 봤다는 볼관자의 포인트가 있어요. 명상은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. 묵상, 묵묵히, 침묵하면서 그 생각을 말을 멈추고 어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쓰신다면 묵상은 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생각한다는 느낌이 관상은 하나님을 봐버렸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국 캐더기 현상이 묵상 단계이잖아요. 대부분 이제 그렇죠. 근데 관상은 가끔씩 묵상하다가 가끔씩 이제 힘이 쫙 빠져버리는 상태. 체험은 하시죠. 그런데 아무튼 묵상과 관상의 달인이 되시는 게 불교에서 확철대오를 하려면 거기 이 두 가지의 달인이 돼야죠. 예, 네, 달인이 돼. 그래서 사실은 늘 하느님을 내 안에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계속 관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. 관상이 삶에 흘러버려요. 어떤 깊은 관상이 아니어도 은근한 관상으로도 우리는 계속 하느님을 관하면서 살 수 있으면 이 정도 돼야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죠. 이게 명상할 때만 있고 관상할 때만 있다면 예. 진하게 만나는 거지 은근히는 늘 만날 수 있어야 돼.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확철돼요. 어떤 카톨릭에서는 이런 게 되면 이제 성자 소리 듣겠죠.